예, 이번 시간은 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PS라는 명령어를 좀 동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명령어 동작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탑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현재 좀 근데 좀그 PS 봤을 때랑 좀 다르게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현재 지금 이 컴퓨터가, 리눅스가 얼마나 동작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는 하루 동안 동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명의 사용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드 에버리지라는 거는 그 프로세스가 부하를 이제 그 부하 받는 걸 로드라고 그러는데요. 그 로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CPU 부하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부하들을 다 통칭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앞에 00은 1분에 대한 정보고요. 이거는 5분 간격으로 뽑았을 때, 이건 15분 간격으로 뽑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결과로 보면은 이거는 이 시스템은 1분 간격 아, 죄송합니다. 1분 간격으로는 부하가 거의 없고요. 마찬가지로 5분 간격도 거의 없고 15분 간격도 뭐 0.05 정도면은 뭐 이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로드 에버리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드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태스크는 현재 지금 현재 작업 동작 중인 프로세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150개 정도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그중 현재 동작 중인 건두 개, 나머지는 151개 슬리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가 151개 정도 되고요. 현재 구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준비 예, 상태라는 그쵸. 얘기죠. 예. 그리고 정지된 것도 만약 동작하기다 정지되는 것들은 0개고 준비 프로세스는 0개고요. 좀비가 있으면 뭔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CPU도 여기 나와 있는 CPU는 이제 CPU 동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요 아마 US가 사용자 쪽으로 할당 동작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고요. SI는 시스템 쪽에 대한 동작 비율. 그리고 NI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NI가 IO 쪽인가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다시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ID는 아이들 상태. 현재 지금 아이들 100% 99%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널널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웨이트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드락 걸리는 상태가 웨이트 상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HI나 SI는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맵은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1기가 1기가 정도 2기가 할당을 2기가 2기가 정도 할당하신 건 2기가 정도 할당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600메가 정도 사용하시고 계시고 현재 지금 1.3기가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거 수압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수압된 메모리도 현재 지금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 바뀌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정 간격으로 이거를 PS 명령을 계속 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 PID가 나오고 뭐 사용자 나오고 이건 이제 PR이라는 거는 요 프로세스에 대한 그 레벨 같은 걸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걸 나오고 NI, 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버추얼 이미지 그 메모리 정보, 실제 메모리 올라간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게 탑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실제로 이 컴퓨터에 어떤 로드가 걸렸다.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시 접속, 뭐 접속이 폭주를 해서 컴퓨터가 뭐 서버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이 탑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이 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제일 먼저 그 로드가 많이 걸려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요. 제일 주시하시는 여기 보시면 로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시면 돼요. 저 로드라고 하는 거는 뭐 CPU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로드와 관련된 것들을 수치화 시켜놓은 거라고 볼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로드라는 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분, 5분, 15분 간격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얘가 어느 이상, 특정 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이러면은 아 이거는 좀 시스템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CPU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중에서 CPU, 어떤 게 중요한가요? CPU 정보 중에서 뭐 US라던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웨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보시면은 아 이놈이 얼마나 사용자 쪽으로 많이 CPU가 돌고 있고 또 얼마나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맨이라던가 뭐 수압 메모리의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요. 프리가 많이 없다라면은 실제 구동되는 놈이 많기 때문에 프리 그 빈 여유 공간이 없는 거일 수 있거든요. 맨이랑 저거는 이제 램을 얘기할 테고 수압은 보통 디스크를 메모리화 시킨 거잖아요. 그쵸, 저것들은 어떤 로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뭐 인사이트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수압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안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메모리에 올라온 것들을 그러니까 수압이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요. 메모리 중에서 안 쓰는 메모리들을 전부 다 디스크로 내립니다. 디스크 내리는 과정에서 IO가 발생을 하고요. IO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를 쓰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읽는 행위도 발생을 하죠. 아, 읽기 쓰기. 예. 근데 디스크가 램보다 훨씬 더 느린 매체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시스템의 속도를 저하하는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만약에 수압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스템에서는요. 여기는 웨이트 비율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CPU는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압이나 이런 그 메모리 쪽에서 처리해야 될 그 일이 지연되면서 CPU가 놀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아, 근데 여기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압을 보통 메모리에 대한 뭐 얼터너티브 뭐 대안으로서 수압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메모리가 프리가 많이 있는데도 수압이 존재해요. 아 그거는 프리. 뭐냐면은 그 사용 유즈드군요. 프리가 아니라 그 유즈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할 때 수압에 대해서 2020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메모리가 없으면은 수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눅스 커널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메모리 양이 너무 과하게 오버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수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풀이는 많이 남아 있지만 수압을 쓰고 있죠. 수압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아. 각이 프로세스 하나별로 쓸 수 있는 메모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럼 여기 보면 또 버퍼가 있고 캐시가 있거든요. 아, 저건 또 무슨 의미?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버퍼랑 캐시의 역할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LS를 하셨을 때 디스크에서 매번 읽으면은 속도가 저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LS의 최초 LS였던 결과를 커널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버퍼나 캐시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역들은 높아진다 하시더라도 상관없으신 게 이 영역들에서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돌아야 되는데 프리 메모리가 없는 상태라면은 버퍼하고 캐시 있는 거 그냥 비워버리고 바로 그냥 가져옵니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버퍼와 캐시드의 항목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시스템에 실제로 어떤 로드가 걸려서 부하가 확 걸렸을 때 여기 맨 부분에 프리가 뭐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뭔가 시스템 증설이나 아니면 그 이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서버로 옮긴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갔다라면은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사실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한번 이 컴퓨터에 지금 저희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개발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직접 로드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은 좀 보시면은요. 실제로 로드가 걸렸을 때 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아파치 벤치라는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모르셔도 되죠. 예, 그렇죠. 어떻게 이게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예. 그래서 테스트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만 명이 접속을 하는데 동시에 천 명씩 접속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할 거거든요. 1000명이 만 번을 요청하는 거죠. 예, 특정 웹, 예. 웹페이지에. 예. 그리고 그 웹페이지는 dev.opentutorials.org 코스 -1이라는 예. 예, URL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이제 벤치마킹이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때 탑의 결과를 보시면은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으신데 여기 예. 보시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갑자기 뛰잖아요.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저게 백분율인가요? 이게 계산되는 내부 알고리즘이 있는데 백분율은 아니래요. 예, 백분율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1분간의 간격이 14, 15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부하가 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바로 시작됐다 이거군요. 예. 그런데 뒤에 있는 5분 단위라던가 예. 15분 단위까지 높다라면 아 이거는 좀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준비 프로세스 좀 생기시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계속 프리메모리 좀 작아지고요. 그러네요. 예. 그럼 보통 그 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요 탑이란 명령을 바라보시나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어디서부터? 지금 일단 로드 에버리지를 먼저 보고요. 예. 로드 에버리지가 갑자기 느려졌다라는 거는 전 형상으로 5분이라든가 15분 단위의 로드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갑자기 부하가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아 1분 단위의 간격 그 값이 높다라면은 아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접속이 너무 과하다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접속은 과하지가 않은데 5분 단위, 15분 단위가 높다 이러면은 아 이게 좀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좀 퍼포먼스가 떨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이 뭐 메모리가 예.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인데 이 수준이 그 여유가 있는데도 스왑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아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메모리를 좀 과점유하는 놈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그 램을 사용하는 그 허용치가 예, 허용치가 정의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프리가 많은데도 예. 수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예. 어떤 특정한 놈이 그쵸. 혼자서 예. 열내고 있다는 예. 얘기군요. 그죠. 그것도 너무 과하게 접속이 되면은 커널 내부에서 그 놈은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수준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쳤다라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쪽에 그 프로그램 리스트를 쭉 뜨는데 요거는 어떤 정보를 주나요? 이건 지금 현재 뭐 CPU라든가 메모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아마 아까 전에 그 아파치 벤치라는 놈이 예. 끝났을 것 같아요. 예. 끝나서 지금 이제 지금 보면 부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은 아 이제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접속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프리메모리도 많이 있고 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아 순간적으로 메모 그 접속이 많았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예. 아까 전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 시스템 증설을 해야 되겠구나 예.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시스템 증설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했는데도 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단편화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인데 예. 이게 이거 딱 보자마자 되게 사실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예. 어떤 부하 상황이 일어났을 그쵸? 때 예. 그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예. 판단되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보들을 통해서. 예. 그런 감들을 이제 익히시는데 이제 기본적인 첫 걸음은 각각의 인포메이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거고 예. 그것들을 실제 실전의 경험이랑 계속 접하면서 그것들을 되게 총체적인 경험으로 예. 자기가 전환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뭐 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탑은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를 죽여버리는 예. 아주 무서운 예, 그렇죠. 명령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